아, 언제 왜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미치겠어. 영호 씨, 그 직원이 꽉 쳤어요, 지금. 와, 잘 것 같아. 주입국 갔다 온 소감이 어떠냐고? 망했어요. 또 왔어요. 오늘은 지금 아침 10시 48분이고요.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냐? 전 여기 진짜 외국인들 제일 잘 쫄리는 장소로 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여기 바로 지안천 출입국 사무소예요. 출입국 사무소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약간 잘못도 없지만 왠지 오기가 무서운, 왠지 오기가 약간 쫄리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비자 연장 하러 왔어요. 안 온 지 지금 3년 됐거든요.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 동지서 오더라고요. 연장하러 오라고. 그래서 오늘 왔어요. 여러분, 원래 지금 시스템이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왔을 때 그 방문 예약이 안 됐거든요. 지금 제가 방문 예약을 해서 컴퓨터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예약을 하고 올 수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그냥 와서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냥 기다리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다음날 와야지, 뭐 그런 느낌. 아, 왠지 왜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괜히 길 가다가 경찰차 지나가면 막 똑바로 행동을 해두고 막 그러는 것처럼 지금 여기 오니까 뭔가 정신이 없네요. 불안하다. 아, 영어 쓴 그 직원이 빡쳤어요 지금. 현재 연장이 된 거고 비자 만료일이 7월 26일이에요. 네.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기간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출입국 갔다 온 소감이 어떠냐고? 망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하고 왔거든요. 여권이 7월까지거든요. 여권부터 갱신하래요. 근데 여권이 이제 나오는데 오래 걸리고, 대사관 가지도 않았고, 대사관부터 가야 되는 상황이고, 처음부터 서류를 다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권도 기다려야 되고, 근데 지금 시간이 12시 14분인데 1시에 친구랑 성수동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또 어떤 정신으로 만나러 가야 될지 모르겠고, 시간도 이미 망했고 이미 지금 늦었고 진짜 내가 불안하다 했지. 아, 진짜 밥 안 먹은 지 24시간 됐어요. 너무 배고파. 진짜 미치겠어. 근데 종로 3가역 항상 들렀는데 이렇게 맛집 많은 줄 몰랐어요. 좋은 카페들도 많고. 아, 여기 낭원시장. 여기 옛날에 낭원이었나 봐요. 낭원이라는. 모르겠어요. 우와! 완전 옛날 감성이다. 우와! 타이타닉! 우와! 혼자서도 이런 컬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혼자 멈춰서 밥을 먹어요. 이런 데에서. 놓치기 싫어가지고. 다 왔어요. 아, 여기 있다. 아, 아닌데? 수보였는데? 우성 닭갈비. 우성. 왜 여기로 나오지? 아, 여기 맞네요. 우성 닭갈비. 여기. 일단 들어가서 드디어 밥 먹을 거예요.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두 명
있습니다. 와, 아 진짜 쓰러질 것 같아. 현기증이야. 오, 우와, 이거는 와. 일단 비주얼 합격. 맛있겠다. 드세요, 드세요. 네. 맛보는 게 국룰이거든요, 또. 너무 맛있어요, 진짜. 고기 맛을 느끼려면 일단 고기만 아무것도 안 찍고 쌍추도 이거 안 먹고 고기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짜산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가요? 네. 그래도 약간 고기 맛을 생각했을 때 진짜 꼭 한번 같이 가요. 거기는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맛집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모랑 이제 길게 통화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거의 몇 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아니 너가 선택해서 한국 갔고 너가 선택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잖아. 너 안 그래도 타국이잖아. 어? 부모님도 없고 옆에. 너 완전 혼자잖아.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어. 불만이 많고 막 이렇게 힘들어 할 거면 그냥 와. 그래서 할 말이 없네.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그 슬럼프에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듣고 아 진짜 즐겨야겠다. 그냥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일단 즐기고. 여기 기차역이었나요? 뭐예요? 이거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준비되면 별로 알려드릴게요. 아아 나왔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봄이다. 여기 자리 잡아볼게요. 와, 살 것 같아. 커피. 안녕, 미니미니였습니다. 왔어요. 제 MBTI 모르시려나? 모르실 거예요. 제 MBTI는 ISFJ예요. 아인데 반반이고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나오고 싶고 밖에 있으면 집에 가고 싶고 뭔지 알죠? 그리고 뭔가 친구들이 막 하자고 할 때는 좀 귀찮고 근데 또 안 하면은 서운하고 뭔지 알죠? 저는 되게 한국 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한옥이에요. 한옥같이 생긴 그런 집들이 이집트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앞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기차역이었는지 아니면 지하철역이었는지 앞에 이게 그게 있어요.
절길. 절길. 절길이 있어요. 저 오늘 살짝 부었는데, 살짝 아니고 많이 부었어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부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9년 됐잖아요. 9년 됐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되게 다 막 가리지 않고 다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드는 기분이 약간 슬럼프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사실, 왜냐면 이제 다국이니까 여기 이제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시고 여기에 또 다른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진짜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이 슬럼프가 와도 괜찮다. 그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싶은 거 느끼면서 다 지나갔을 때는 다시 텐션이 올라가면서 재밌게 살아보도록 할게요.